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리기 제2강 난잎 그리기입니다. 자연과 인간. 우선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난입니다. 저는 난을 키우지는 않지만 보긴 많이 봤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난은 잡초와 다르게 선이 묵직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잎을 그릴 때에는 중봉을 씁니다. 중봉은 중봉으로 그린 선이 묵직하고 품위가 있기 때문이죠. 난잎을 그리실 때에는 일단 붓에 물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물이 많으면 이렇게 번집니다. 물이 적으면 바짝 마른 난같이 갈필이 납니다. 네, 그래서 물을 적당히 그리고 충분히 적셔서 그어줍니다. 선을 그리실 때에는 중봉으로 그립니다. 중봉은 붓끝이 선의 중앙을 따라가게 그리는 선인데요. 네, 붓끝은 언제나 손을 따라옵니다. 붓끝이 손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잎은 굵었다 가늘었다 다시 굵었다 가늘었다, 네,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잎끝은 살짝 들어서 쥐꼬리처럼 나오게 합니다. 너무 뾰족하지 않게. 네, 잎끝을 그리는 비결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붓을 살짝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난잎에 짜임새를 그려볼까요? 난잎을 그릴 때는 기본이 있습니다. 제1엽은 기수라 하고요. 제2엽은 봉안. 네, 봉안 눈같이 생겼죠? 제3엽은 파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을 깬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요. 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엽을 봉안, 3엽을 파봉안. 네, 요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봉안과 파봉안. 네. 제2엽은 봉황새 눈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3엽은 파봉안이라고 합니다. 봉안을 깬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네, 난을 가르칠 때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제1엽입니다. 먼 하늘을 향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제2엽입니다. 더 멀리 나르게 던져봅니다. 자, 바로 더 높이 던지고 내려오면서, 네,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또 멀리 수평으로 멀리 날르기도 하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엽은 하늘을 향해서 수평으로 또 땅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길이도 1엽보다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네, 똑같지만 안 하면 됩니다. 1엽하고 2엽하고 길이가 똑같으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1엽을 짧게 했으면 2엽은 길게, 2엽을 길게 했으면 1엽은 짧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엽입니다. 3엽은 뒤로 돌아 가까운 하늘을 향해서 비행기를 날립니다. 네,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수평을 향해서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냥 꼬꾸라지듯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잘 보셨죠? 이 엽을 하늘로 향하든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땅을 향해도
또 수평으로 날라도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선이 깔끔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힘있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에 삼엽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작은 잎들을 그려줍니다. 이 작은 잎들은 싹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러진 잎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러진 잎, 단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러진 잎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작은 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기수, 봉안, 파봉안이 보이시나요? 다양성과 개성이 예술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원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잘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자기의 개성을 잘 담아낸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이유는요. 이 원칙대로 하면 보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기본을 알아야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변형은 좀 더 익숙해지면 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 원칙대로 적용하시되 융통성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기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평행으로 나가는 선, 또 네 천자로 나가는 선, 또 쌀 밑자 같이 이렇게 겹치는 선, 세 개가 하나로 겹치죠. 네, 이런 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 같이 이렇게 쫙 펴진 선, 그리고 운물 정자 같이 이렇게 겹치는 선,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보기 싫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밑부분을 그릴 때에도 수평이 되지 않게 약간 사선이나 물고기 머리처럼 가운데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염난은 좌측으로, 우염난은 우측으로, 가운데 서 있는 난은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할만하시죠? 난 왜 선이 이렇게 안 나오지? 네, 간단합니다. 많이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많이 연습하시면 누구든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난 잎과 꽃 두 가지만 있으면 네, 일단 난이 기본이 완성이 됩니다. 난 꽃을 그리기 전에 난 잎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